지역에서도 장학금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점점 깨지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남을 돕겠다는 선한 마음으로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포항시 신광면에 자리 잡은 한 사찰입니다. 신도들이 십시일반 기부한 돈으로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시골의 작은 사찰에서 장학회 설립 2년 만에 300명 가까운 회원을 모아 이미 9천만 원이 넘는 장학금을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주지스님께서 이제 장학회를 결성해서 이제 어려운 이웃을 돌보자는 말씀에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회원 수가 한 280명 정도로 2년 만에 급속하게 늘었습니다. 3년 전 포항에서 설립된 푸른 장학회도 최근 후원인이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포항시 장학회에는 시민들과 단체에서 1,300회에 걸쳐 장학금 9억 6천만 원을 내놓았고 누적 적립 기금은 34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소득 공제 혜택도 없는 일반 사모임에서 정성을 모으는 경우도 많습니다. 포항에는 회원들이 한 달에 현금 만 원씩을 내 장학금을 만들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임이 여럿 있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만 원 미만의 금액을 떼내 이웃을 돕는 끝전 기부 기업은 수없이 많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곳곳에서 장학회 설립이 잇따르면서 지역에서도 나누고 기부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